한입 뉴스. 네, 한입 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 뉴스는 좀 한 입에 크다 싶으면 입 큰 김준일 대표가 나오셔서 항상 든든해요. 오, 근데 너무 커요. 뉴스 너무 큽니다. 예. 일단은 한 덩어리가 두 시간짜리인데 예. 그 안에 미주알 고주알 뭐 주제가 많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죠. 대선 후보 TV 토론 키워드별 다시 보기. 자, 한번 후보들의 육성도 듣고 또 이게 김준일 대표가 계셔서 든든한 게 중요한 게 또 팩트체크잖아요. 네.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분께 먼저 어제 토론이 한번 사자 토론이 끝났으니까 이거 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사자 토론이잖아요. 후보별 순위와 점수 평가를 한번 매겨보고 키워드로 넘어가죠. 김 대표님. 예. 어떻게 순위를 매기셨어요? 아, 저는 솔직히 네. 이 기준점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기준점. 예. 그러니까 누구는 네. 기준점이 90점이고요. 누구는 60점입니다. 교수마다 이래서 예. 학생들이 불평불만이 많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0점을 기대를 했는데 70점을 하면은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90점을 기대를 했는데 80점 나오면은 좀 못 미친 거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뭐 누구의 순위를 매기기보다는 네네. 가장 상대적으로 돋보였던 거는 심상정이었고 제 개인적으로 네네네. 심상정 후보였고 뭐 다 지금 현재는 예. 개인적인 예. 평가입니다. 가장 선방한 거는 윤석열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선방했다. 선방했다. 잘 막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 기준점이 좀 낮았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점수, 절대 점수가 높진 않지만은 기준점이 낮았기 때문에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1위는 1위는 심 후보한테 그 이유는 좀 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본인의 색깔을 잘 드러냈다. 네. 그래요. 그럼 이제 뭐 이재명 후보와 이 안철수 후보는 그 중간 어디쯤 있다고 치고 자, 윤석열 후보도 기대 우려보다는 오히려 선방한 것 아니냐. 그럼 어쨌든 어제 패자는 없었다. 저는 패자는 없다고 봅니다. 네네. 네. 그 왜냐하면 다들 실수를 굉장히 조심하는 분위기였는데 큰 실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소소한 실수들은 있었겠습니다만. 자, 박 기자님. 네. 김준일 대표가 좀 약간 비겁한 평가를 했죠. 냉정한 평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 기대감 대비 점수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토론은. 왜 똑같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저도 뭐 거기 입각해서 좀 보면 심상정 후보가 제일 잘했다. 네. 아, 이거는 공동의 네. 평가네요. 뭐 이 서민에 대한 얘기, 또 뭐 여성, 노동, 또 외교 안보 얘기까지 해서 네. 좀 국민들이 볼 때 속 시원한 질문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원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순위는 이재명 후보. 아무래도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모습들. 네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이것저것 잘 얘기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좀 보였어요. 속 시원한 얘기를 안 했고 국감 때 다 했던 얘기를 여기서 반복해야 됩니까? 네. 대응을 했죠. 네. 그게 아마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뭐 당연한 얘기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은 중도나 아니면 보수적인 지지자들 볼 때는 아니 여기서 다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회피하는 거 아니냐. 불친절한 모습이 아니냐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3위는 윤석열 후보. 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했다. 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대보단 잘했다. 왜냐하면은 이 답변 중간중간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이런 답변에 있어서 생각보다 답변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의문의 일패. 네. 지금 희생양을 안철수 후보를 삼나요? 아, 그렇네요. 아, 왜 삼위가 안철수 후보는 왜요? 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아, 기대가 컸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속 시원한 모습. 기대만큼 못했다. 득점하는 그런 찬스를 많이 잡을 거라 생각했는데 기대보다는 좀 미진하지 않았나. 방어는 잘하고 평타는 했지만 네네. 기대감보다는 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뭐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가장 식견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어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와 저 윤석열 후보가 막 이제 다투고 있을 때
좀 체계적인 얘기들을 또 하기도 했는데 네. 자 이런 약간 중립적인 모습이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친 걸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부터 좀 위로타를 이제 날렸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야권 주자로서 사실 첫 토론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 네.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정책적으로 아니면은 태도나 자세적인 면에서 우위에 서는 모습을 네. 보여야 되는데 그게 좀 확실하게 안 보였다. 그래요. 이거는 뭐 다 기대에 비춰서 볼 때 순위를 평가한 겁니다. 자 어제 두 시간 뭐 후보들은 피가 말랐겠습니다만 우리가 관전하는 입장이니까 또 냉정한 평가들을 하게 되는데요. 후보 네 분 모두 다 내려오면서 아쉬웠다고 표현을 해서 그렇다면 2차 토론, 뭐 3차 토론 하면서 속 시원할 때까지 한번 본인들이 준비한 저력을 네. 다 뿜어냈으면 좋겠다는 밤샘 생각이 토론 들어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밤샘 그건 체력 테스트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속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다 얘기할 수 있게. 자 키워드로 네.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이슈는 대장동 듣고 오겠습니다. 그 대장동 도시개발로 그 김만배 등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수익 그리고 배당금으로 6,400억을 챙겼는데요. 근데 윤 후보님은 네.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익이잖아요.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다른 걸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네. 자 윤석열 후보의 네. 헛웃음도 등장하고 하는데 다시 들으니까 또 생생하네요. 네. 자 대장동 관련 공방 박 기자님 이건 어느 쪽이 좀 더 유효타를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잠깐 언급했듯이 이게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예고했던 그런 공세였습니다. 원래 양자토론 때도 이 이슈를 집중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 않겠는가? 네. 자료를 들고 간다 못 간다 뭐 공방할 때부터. 네. 그래서 어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앞을 보고 많이 얘기하다가 대장동 얘기를 할 때 좀 고개를 숙여서 자료를 네, 자료를 읽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만큼 많이 좀 준비라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준비를 했으면 안 보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했다. 네, 자료를 준비했다. 자료를 잘 준비했다. 네, 그래서 어제 여기서 따져 물었는데 들으신 것처럼 대장동에서 정말 그렇게 민간 사업자한테 특정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돈, 6,400억 되는 돈을 몰아줄 수가 있냐? 네. 이거는 설계를 했다고 얘기한 이재명 후보의 잘못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 이걸 공공개발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은 게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후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막은 건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는 뭐 국감에서 얘기했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네.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뭐 부산저축은행 건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얘기나 하면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사준 뭐 이런 부분들이나. 어제 그 얘기는 했네요. 했습니다. 보니까. 했고 그다음에 예, 김만배 씨 녹취록 정영학 녹취록 김만배 씨가 형 카드면 윤석열 뭐 죽는다 네네네. 이런 얘기한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웃으면서 그냥 그대로 다른 후보의 발언으로 넘어갔었는데 이걸 보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역공을 하는 이런 받아치면서 모습들. 이건 아마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대장동 이슈는 글쎄요. 서로 공방을 좀 주고받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윤석열 후보가 투자금 3억 5천으로 6,400억의 이익을 네네네. 봤다. 화천대유 이게 천화동이 쪽에서. 근데 이건 3억 5천이 투자금은 아니고요. 자본금이거든요. 자본금. 네, 투자금은 화천대유 쪽만 해도 350억이 들어갔다라는 네네네. 거는 뭐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못 얘기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 들으면서 또 이제 워낙에 오래된 이야기라 여러 가지 덧붙여진 이야기들이 있어서 정말 3억 얼마만 내고 뭐 엄청난 그 소득을 얻었다고 그게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가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사 자본금과 됐고. 다르게 투자금을 많이 끌어다가 또 수백억을 집어넣은 건 사실이다. 네. 그래도 많이 번 건 많이 번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받아쳤다 서로 공방이 있었다 팩트체크할 건 없는 것 같고 다음 이슈 사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듣고 오죠.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 알고 계신 안보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경제 망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가 되고 이 대한민국의 이 소위 말하는 어떤 국가 리스크라는 것이 이제 주는 거고요. 아유, 사드 문제는 또 이제 이 두 후보 간의 공방 외에도 여긴 심상정 후보가 참전해서 이 안보관에 대해서 뭐 선제 타격론 등 아주 강하게 또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면서 이것도 붙은 쟁점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이재명 후보와 지금 윤석열 후보 목소리를 듣고 오셨으니까 요거는 뭐 서로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김준일 대표께서 팩트체크도 좀 해 주시고 사드 공방은 누가 승기를 잡았습니까? 일단 어제 그 외교안보 쪽은 전통적인 진보와 전통적인 보수가 조금 같이 전선이 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남 전선이 그어졌군요. 예, 심상정 이재명이 깐부 팀이 됐고요. 이쪽에 깐부 나왔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이제 사실상 네. 원팀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난타전이었거든요. 서로 각각 예, 난타전. 사인사색. 예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논점이 됐던 거는 사드를 이제 추가 배치를 할 경우에 어디다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집중 추궁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사드 우리 집 앞에 배치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도 네.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노린 거예요. 사실 네, 이재명 네. 후보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그럼 어디다 할 거냐고 계속.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강원도 뭐 얘기까지 했어요. 강원도 뭐 충청도 이런 얘기를 하죠. 뭐 했는데 경상도 뭐 바로 그 지역 신문에서 바로 안 좋은 기사들이 막 나왔어요. 그 강원도의 사드를 강원 도매일보에서 바로 안 좋은 기사 나오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를 이제 좀 노리고 이제 이재명 강원도 후보가 강원도 이 저 네. 춘천 지역구의 민주당 네. 의원도 강력히 규탄한다 뭐 이런 SNS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한 거고 논쟁이 붙었던 거는 미국에서도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고 했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네. 이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추후에 이제 네. 논란이 됐는데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해 네. 11월에 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RFA라는 네. 곳에 네.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 기사의 제목이 한국의 사드 추가 배치 불필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실제 내용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한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체계 레이더, 한국의 그린파인 레이더를 잘 활용을 하면은 이게 더 나은 통합 방어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드가 은유적인 비유로 그래서 사드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결론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예. 육성으로 등장한 건 아니다. 육성으로 등장한 거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미 언론 보도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쫙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이재명 후보가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예. 거고 윤석열 후보도 추가 배치에 대해서 또 언급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맥락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팩트체크는 좀 애매하군요. 예예. 한 절반의 사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전화 안 해보셨어요? 미국에서는 공식으로 확인 안 해줍니다. 이거. 아, 예. 브룩스 예. 전 사령관한테 통화해야지. 아, 브룩스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바이든한테 좀 통화해보려고 했는데 네네. 확인 안 해준다고. 네. 예. 백악관 번호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절반의 진실이다. 각각 예. 이건 각각 그렇게 이야기할 법했다. 네네. 이건 뭐 저 무승부네요. 그렇다면 자, 세 번째 이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연금 개혁입니다.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 이 정도를 저희가 합의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네 명이서 공동 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뭐 좋은 의견이십니다. 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네,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선택이 아니니까. 자, 내용과 시기는 뭐 구체화하면 다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은 연금 개혁은 가야 할 길이다. 안철수 후보가 네. 제안을 하고 내 후보가 합의를 해서 모처럼 진행자 정관용 교수가 칭찬도 하고 안철수 후보가 뿌듯해하던 표정이 기억이 나는데. 네. 자, 이 박 기자님 요거는 좀 이 훈훈했던 장면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 토론 시간에 나왔던 네. 그런 합의 장면인데 안철수 후보도 토론 이후에 내가 이렇게 합의를 해냈다라고 네. 좀 자평하는. 오늘 토론의 가장 큰 성과였다 이렇게 자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국민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다들 정치권에서도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는데 네. 과연 근데 그걸 언제 어떻게
또 누가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게 참 미묘한 문제거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아까 지금 하자고 약속해서 바로 누가 당선되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뭐 각 후보가 지금 다 약속을 했으니까요. 예.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어제 네. 후보들도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다 회피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네. 뭐 국민연금을 통합할 거냐 말 거냐 얘기부터 속 시원한 답변 없었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이 마지막 저희가 고른 키워드 하나는 이거 조금 이제 특이한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미투 얘기인데요. 한번 오디오로 듣고 오겠습니다. 제 녹취록 공개로 2차 네. 가해 등 이렇게 여러 고통을 받고 네. 있는 피해자 김지은 씨한테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김지은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아주 공인의 안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미투 문제는 이 등장하는 인물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이렇게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저질러진 일로 이 보궐선거까지 벌어지고 했던 일인데 사과는 엉뚱하게 윤석열 후보가 하게 된 것이 이게 김건희 씨 녹취에 우리 아저씨하고 나하고 안희정 편이다. 뭐 보수는 돈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던 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토론에서 그 눈에 띄었던 게 배우자와 관련된 에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된 게 이게 유일했어요. 아. 사실 뭐 무속 논란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도 있고 맞아요. 막 이렇게 막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주도권 토론 때 양, 주로 예, 주도권 토론 때 그리고 양 후보는 서로 뭐 껄끄러운 게 있으니까 서로 안 하더라도 어. 막 다른 후보들이 할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그게 좀 네거티브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좀 우려가 후보들이 컸던 네네네. 것 같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성평등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심상정 후보가 본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 거고 사과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에 앞에 안철수 후보가 연금개혁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떤 높은 뭐 점수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네네. 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제가 그때 관련자가 캠프에 들어가 있다. 누군지 알려주면 내가 네.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또 오가기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또 이재명 후보도 관련해서 민주당 관련으로 또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치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심상정 후보의 이제 활약이 돋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키워드 4개를 핵심적으로 정리해 보고요. 지금 12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대체로 수월합니다. 정체되던 구간도 짧은 편인데요. 고장차나 사고, 낙하물까지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경산휴게소 부근 3차로와 칠곡휴게소 부근, 여기는 4차로에 낙하물이 있습니다. 사고 위험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고요. 서울요금소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나서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선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으로 토평에서 상일 부근까지 정체고요. 서안원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차량 갓길로 옮겨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사고 여파는 풀렸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나 월곶 부근에서 막히고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기름램프에서 정릉램프 구간 양방향 다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성수 방향으로는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성산 방향으로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주의운전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이번에는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뭐 쏟아졌으니까 서로의 공학 관련해서 이제 검증도 하고 그다음에 팩트 체크할 거리들이 여러 개가 이제 쏟아졌어요. 여기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사드 관련해서 이 중국 과 너무 이렇게 이 거리를 벌리는 거 아니냐.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부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비판을 했고. 네. 이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중 무역 흑자가 50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25%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팩트입니까?
일단 50조 대중무역흑자 50조는 아니고요. 아니다. 2018년까지는 50조 정도 됐는데 사드 보복 소위 말하는 사드 네네. 보복 이후로는 30조 원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군요. 그래서 지난해는 약 29조 원 정도 됩니다. 여전히 많이 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근데 지난해 어디에서 우리가 무역 흑자를 많이 냈느냐 순위를 내보면은 홍콩이 352억 달러, 그다음에 네. 베트남 328억 달러, 그다음에 중국이 243억 달러. 우리가 네. 중국을 1위로 알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중국이 3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뭐 부동의 1위였는데. 부동의 1위였는데. 사드 때문에 한한령이 예. 이제 발동이 됐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50조 무역 흑자가 당시에 맞았지만 지금은 30조대로 주저앉았고. 예.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가 다자 외교 또 이제 이 뭐랄까요 북방 정책, 남방 정책을 새롭게 이제 펼치면서 동남아의 이제 무역 거래를 확대했는데 예. 그게 또 주요한 순위 변동이 있었군요. 예. 근데 이제 홍콩을 사실 일국 양제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면은 그렇지만 만약에 합치면은 네. 한 60조 원 흑자입니다. 홍콩을 합치면은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 컸죠. 옛날에는 한 80조 원 흑자였어요. 그때는 그렇죠. 옛날에.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거는 사실. 그리고 높은 건 사실. 무역 거래 비중도 약 20에서 25% 정도 되니까 그것도 다 네, 맞는 사실. 얘기예요. 예, 예. 대체로 사실이 예. 4년 전 이야기. 예, 예. 자, 윤석열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52시간제. 그리고 최저임금 이거 폐지하겠다. 뭐 120시간 노동도 이제 얘기하고 했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내가 들은 이야기를 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어제 해명을 했어요. 자, 윤 후보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폐지를 거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심상정 후보가 노동관을 얘기를 하면서 네. 52시간제 이거 폐지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저는 폐지하겠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논란이 일었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주 52시간을 해버리니 창의적인 일을 하는 직군에서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 네. 그래서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 52시간 철폐하겠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여기에는 최저임금도 들어가고 주 52시간도 들어가고 쫙 사례를 열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하겠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뭉뚱그려서 주 52시간과 최저임금을 폐지하겠다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네네네. 거예요. 이게 지난해 11월 30일에 충북에 가서 이렇게 발언을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기사가 엄청 났어요. 그런데 네. 한 일주 있다가 최저임금제 폐지 얘기한 적 없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또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해서 후폭풍이 너무 거센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말실수가 네. 본인이 한 이야기가 기사화됐는데 나중엔 아니라고 해명을 하거나 네.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을 하거나 해서 비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고 네. 심상정 후보는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네. 이거 기사가 이렇게 났는데라고 그것만 이제 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네.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좀 말을 바꾼 게 사실상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나는 폐지라고 한 적은 없다. 철폐라고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비현실적인 네. 제도는 다 철폐하겠다고 하면서 앞에서 거론을 했는데 그거 네. 누가 그렇게 당연히 있죠. 어제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네. 이재명 후보한테 재벌을 해체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재벌 체제를 해체한다고 예. 했다. 잘 복귀해라. 이렇게 이제 또 환기시키는 대목도 있었거든요. 야, 어제 말싸움이라는 건 참 예. 묘한 대목이 있어요. 박 기자님 뭐 팩트체크할 건 없습니까? 뭐 어제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뭐 투자금, 자본금 이 문제가 좀 눈에 좀 들어왔었고 아까 얘기하셨고 네. 그다음에 LTV 뭐 80% 90% 논란도 있었죠. 네, LTV 80%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LTV 80% 하다가 90%로 바꾸지 않았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90%로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바꾸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 후보가 아니 그렇게 한 적 없다. 90% 얘기한 적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이 90% 하겠다는 보도는 있었어요. 제목에. 보도는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도 LTV 90% 간다라는 보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사를 들어가서 봤더니 확실히 90%로 간다는 내용도 없더라고요. 기사에. 기자들이 문제입니까? 그 제목만 보고는 어디서 이런 오류가 있는데.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확실히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90%가 아니라 80%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어제 어쨌든 뭐 잠깐 제가 옛날 어릴 적 이야기 써서 아기 다리고 기다리던 토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청률이 오늘 오전에 조간신문 보니까 39%?
이건 네. 굉장히 요즘에 높은 시청률이에요. 근데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렇게 뜨거운 토론인데 어제 끝나고 네 명 다 약간은 아쉬운 준비한 거 다 못 썼다 실탄이 남았다 그럼 또 해야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역대 2위예요 지금 TV 토론 시청률이 예 시청률이 야, 대선 TV 토론 중에 1997년에 이회창 이인재 김대중 3자 토론이 55.7%를 기록하고 이게 역대 2위다 아, 그때는 뉴미디어가 없었잖아요. 예. TV만 볼 때잖아요. 이번은 유튜브로도 보신 분도 많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상당히 높은 거다. 아, 그렇죠. 그 정도로 토론에 목말랐다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하신 분도 있고 본인이 먹고 싶은 것만 먹고 가신 분도 있고 예, 뭐 네. 다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지율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각자 아.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지자들은. 예. 다만 좀 많아야 되겠다. 이렇게 갈증이 많은데 양자든 다자든 뭐 그런 거 가리지 말고 좀 네.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체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보면은 사실 시간이 좀 다 짧았습니다. 야, 주제 두 시간이나 보면. 했는데 네 명이니까 네 명이니까 주제 토론도 뭐 한 주제당 5분씩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고요. 주도권 토론 주도권 토론도 7분. 네.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다 얘기 못한 게 많았기 때문에 아쉬운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또 토론이 열릴 수 있을지는 이건 좀 미지수예요. 미지수다. 법정 토론이 3회 이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딱 3회만 열릴 가능성이 크고요. 날짜는 잡혀 있습니다. 2월 21일, 2월 25일, 3월 2일에 중앙선관위가 예고한 법정 TV 토론 열릴 예정인데. 날짜가 딱 있군요. 근데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되면 정말 바쁘거든요, 후보들이.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고 하고 싶다고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또 토론이 열리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월 21일, 24일, 3월 2일이면 2월 중후반부터는 토론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오늘이 2월 4일 이제 주말을 맞았으니까 아이고 2월 21일까지 멀잖아요. 한두 번 더 하면 안 돼요? 한두 번 더 할 수는 있는데 글쎄요. 네. 2월 15일에 공직선거운동 그 전후해 가지고 네. 바쁩니다. 후보 뭐 등록도 하고 아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도 바빠요. 시간 내서 봐준다는데 네. 좀 더 해주면 좋죠. 아유, 저야 좋죠. 당연히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거리 유세나 이런 게 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그렇죠. 통해서 정책 대결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토론은 흥행이 잘 됐습니다. 또 하면 더 잘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뭔가 유효타들을 각자 후보들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요 뉴스 한번 볼까요? 이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던 곽상도 전 의원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까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 언제 받습니까? 오늘 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예, 있겠군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지법에 이제 도착하는 모습이 네. 곽상도 전 의원의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예, 취재진이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 원래 있던 혐의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바로 법정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오후 늦게나 아니면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이 이른바 이제 50억 클럽 무역 네네. 관련자 중에서 처음으로 영장이 청구가 지난번에 됐고. 근데 지난해 12월에는 기각이 됐잖아요. 기각이 됐고. 이번에 두 번째 재청구를 한 건데 이게 앞으로 수사의 중대 분수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화천대유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챙긴 혐의 이걸 받고 또 하나 추가가 된 게 2016년 4월 20대 총선쯤에 천화동인 사호 소유주죠.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 챙긴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곽 전 의원 측은 아니 뭐 이거는 아들 퇴직금은 산업재해 위로금과 성과급 포함돼 있다. 그래서 액수가 커진 거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또 이 5천만 원도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다. 네, 돈을 받은 네. 시기도 국회의원 당선 이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뇌물이 아니고 알선수재로 청구됐었는데 한번 기각. 다시 재청구. 약간 달라진 정황은 녹취가 하나 추가로 나왔죠. 네. 아들이 이제 그 돈 달라고 해서 골치가 아프다. 이런 김만배 씨 녹취가 새로 나왔고 5천만 원을 뭐 추가 수수한 게 있다. 자, 김 대표님. 예. 이번에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나온 게 병채 씨 그 아들 그 녹취록 그 언급밖에 없잖아요. 검찰이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이미. 그쵸, 이미 그쵸.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19개는 미리 제출됐으니까. 처음부터 그럼 그거가 왜 처음에 안 들어갔겠냐 하는 네네.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추가로 그러니까 도주 우려 뭐 이게 있을 것이냐 뭐 이를테면 증거 인멸 그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볼지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 뭐 연일 지금 2만 명 이상 역대 최다 역대 최다 경신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새롭게 이 거리두기에 대한 방침이 발표됐죠? 네. 뭐 2주 동안 현행 거리두기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지금처럼. 그래서 6명까지 모일 수 있고 밤 9시까지 식당 카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 오늘 정부가 또 얘기한 것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의료 체계가 안정되면 일상 회복으로 가겠다. 아. 일상 회복을 재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확진자가 뭐 수만 명 나오더라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코로나19도 독감처럼 관리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네. 글쎄요. 지금 뭐 10만 명까지 가야 정점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곤 있지만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일상 회복이나 이 관리를 하겠다. 이게 선언한 셈입니다. 아, 그래요. 자, 이 와중에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확진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선거 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제 대선 앞두고 코로나 비상. 근데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느 그렇습니다. 정당에서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좀 이번 주말에 네.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KBS의 문제입니다. 지금 아. 최경영의 최강 시사 인터뷰해 가지고 어제 제작진 다 자가격리 들어갔어요. 아이고. 예. 그 여기도 지금 소독 엄청 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 스튜디오잖아요. 네, 여기예요, 여기. 네. 네. 소독약 속에서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입 뉴스 여기까지 다룰 게 참 많았네요. 박정호 와이뉴스 네. 기자 또 김준일 뉴스톱 대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 송입니다.